여러분이 처음 포토샵을 켜면은 제일 처음 하셔야 될 일은 바로 작업창 열기입니다. 작업창 열기는 여기 Create New나 또는 파일에 New 눌러서 열어주실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은 단축키를 몸에 익혀둡시다. 간단히 보자면은 여기 보면 이제 가장 많이 쓰는 프리셋들, 다양한 프리셋들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 고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수치가 바뀝니다. 자, 맨 위에 줄 여기는 작업하려는 작업명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파일명이 나중에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구분하기 좋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자기가 원하는 값을 넣어주시고요. 요 버튼은 이제 가로냐 뭐 세로냐 이거 바꿔주는 건데요. 위드 값과 하이트 값을 전환시켜주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강에서 설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생략하도록 할 거고요. 컬러 모드나 여기 컬러 채널입니다. 여기는 요 두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 2강에서 설명을 이미 끝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컨텐츠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이 작업을 하실 이 기본 도화지 있잖아요. 도화지 색깔을 정하는 곳인데 여기 누르시면 이렇게 색깔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화이트로 쓰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요 밑으로 이제 어드밴스드 옵션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컬러 매니지먼트 관련된 거고 요즘은 이제 앞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이미 컬러 매니지먼트를 완료한 상태에서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포토샵에서 컬러 매니지먼트를 하질 않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건드는 부분이라서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건드실 이유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영상 하시는 분들은 이걸 열어보시면 영상 배우시면서 이제 배웠던 용어들이잖아요. 거기 맞춰서 선택해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기가 원하는 수치 값을 넣고 여기 클릭 버튼을 누르시면은 바로 그 도큐먼트 창이 하나 이렇게 뜨게 됩니다. 창을 만들어 놨으면 또 끌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S2C 있잖아요. 이 버튼 눌러주시면 꺼지기도 하고요. 단축키로 꺼실 때는 컨트롤 W 누르시면은 꺼집니다. 그리고 다시 컨트롤 N 눌러서 제일 마지막에 내가 만들었던 게 여기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눌러주시면 재생성이 되죠. 자, 이제 작업창을 만들었으면은 그 위에 그림을 그릴 도구나 사람 손을 대신할 이제 UI 등이 필요하겠죠. 이 제일 윗줄 보시면은 이게 이제 메뉴바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메뉴창이 쫙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세로로 길다란 거를 툴바 또는 도구바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포토샵 작업으로 하시면서 주로 쓰실 이 도구들이 전부 여기 모여 있습니다. 툴바는 참고로 이 왼쪽 상단에 보시면 조그맣게 화살표가 있잖아요. 화살표 두 개짜리 요거 살짝 눌러주시면은 두 줄로 쓰실 수도 있고 다시 눌러주시면 한 줄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한 줄로 저는 놓고 쓰고 있고요. 조금이라도 사진을 볼 수 있는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사진은 앞서 설명한 비트맵의 장점인 디테일을 중요시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확대한 상황에서도 최대한 넓게 볼 수 있도록 최대한 공간을 넓게 쓰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구 하나하나를 보시면은 마우스를 이렇게 가만히 갖다 대고 있으면 이렇게 도구가 어떤 도구인지 이름하고 간단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이 도구에다가 좌측 클릭을 지그시 누르고 계시거나 또는 우클릭 하시면 이렇게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여러 종류의 툴들이 같이 나옵니다. 다른 툴들 선택하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바꿔서 자, 메뉴바 밑에 두 번째 라인은 옵션바라고 하고요. 이 옵션바는 툴을 이렇게 바꿔 고르면 고를 때마다 변경이 되죠. 예를 들어서 브러시 툴을 한번 써볼게요. 브러시 툴로 이렇게 그리고 한번 그려보고요. 자, 이 오파시티 부분을 쭉 낮춰서 또 그려볼게요. 옅어지죠? 더 낮춰볼게요. 이런 식으로 옵션바는 다양한 포토샵 툴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옵션들을 관리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우측에 있는 것을 윈도우 또는 패널이라고 부르고요. 다양한 그래픽 작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수정하는 데 쓰입니다. 이 패널들은 클릭 드래그 해가지고 뺐다가 다시 넣었다가 하는 게 가능하고요. 원하는 패널들로만 워크스페이스를 구축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화살표가 있죠? 여기도 이렇게 화살표가 있고 여기도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데 이거 누르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패널들이 최소화가 되면서 화면 영역을 넓게 쓰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좀 더 줄여주면 이제 아이콘만 남게 되고요. 살짝 늘려주면은 이제 이름까지 보이는 정도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필요 없는 패널을 지우실 때는 사선짜리 아이콘을 클릭한 후에 맨 밑에 보시면 이렇게 클로즈라고 있습니다. 클로즈 선택해서 지우실 수도 있고요. 없어졌죠? 또는 패널을 이렇게 밖으로 끄집어내신 다음에요. X버튼 눌러서 딱 지우실 수도 있습니다. 패널을 다시 추가해 넣고 싶으실 때는요. 여기 윈도우 버튼 누르신 다음에 아까 지웠던 그런 이렇게 다시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히스토리 다시 꺼내볼까요? 그러면 아까 지었던 모양 그대로, 맨 마지막에 지었던 모양 그대로 복구가 되는 거를 보여주겠습니다. 위치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패널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하신 것들 끄집어내서 잘 배치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패널들로 워크스페이스를 구축하고 또 그 워크스페이스를 관리하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또 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할게요.